조금 있다가 그 귀여운 로봇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네. 대퇴관절이 어디 있냐면 여기 제일 엉덩이 제일 튀어나온 부분 여기 있죠. 여기가 대퇴관절의 이제 대전자 부분이라는 곳인데 그냥 내 엉덩이 이 대퇴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벅지 뼈. 근데 이 뼈가 이제 발레 타이로스를 할 때는 얘가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파스를 했을 때 이렇게 지금 다들 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 옆에 있던 대퇴 동글동글한 뼈 만져보세요. 동글동글한 뼈가 이렇게 뒤로 가면서 고관절이 여기 하나만 나와야 돼요. 자, 한 번씩 만져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제 여기를 만져보면 보통 여기 만지시면 앞벅지랑 고관절이랑 두 개 쓰여서 줄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대퇴관절을 돌려서 고관절만 쓰게 되면 여기 앞쪽에 줄이 하나만 만져줘요. 그러면 고관절 하나만 만져줘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돌려들어서 고관절 힘, 햄스트링 힘, 내전근 힘으로 드는 거지 앞벅지 힘으로 자꾸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골반이 안 열리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자, 이때 보시면 무릎 옆에 바로 발이 계셔야 돼요. 무릎 옆에 발이 계셔야 되고 골반은 앞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앞을 못 보시겠으면 발이 조금만 앞으로 와도 돼요. 자, 다시. 자, 무릎을 꿇으셨어요? 꿇으셨어요? 일어나주세요. 오른 다리를 앞으로 꺼내주세요. 옆으로 내 무릎 위치만큼 이동해주세요. 이때 내 골반을 봐주세요. 내 골반은 비틀어졌다. 그러면 위치를 앞으로 조정해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골반을 앞으로 조정하신 상태에서 골반을 비틀어지지 않게 잡고 다리가
이 네모에서 조금만 더 옆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옆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많이 앉아질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저만큼 앉으실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자, 이거부터 해주시고. 그런데 지금 골반 틀어주셨어요? 앞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골반이 앞을 보셔야 돼요. 저 골반 옆에 봐주세요. 저 골반 이렇게 안 되죠? 그대로 가세요. 그대로. 그대로 가세요. 골반이 앞을 보세요. 그대로 가세요. 자, 이게 1단계예요. 1단계예요. 그 다음 2단계는 앞을 숙이세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엎어지는 게 아니라 오른발이 플렉스에서 천장을 바라봐주세요. 천장을 바라보신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대로 내려가주면서 그대로 닿을 수 있게. 이걸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먼저 되셔야 되고, 이게 되신다면, 이게 되신다면, 뭔가를 잡고 허리를 세워서, 허리를 세워서 이렇게 내려가요. 허리를 세워서. 허리를 세워서 내려가면 약간 골반이 뜨거든요. 그거 맞춰주시면 돼요. 허리를 세워서 내려가세요. 이게 3단계예요.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근데 1단계가 안 되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일단은 이거부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짚고 이거 해주시고, 근데 이게 앞으로 쏠리면 안 돼요. 위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능하시면 잡고 내려가는 거 해주시고, 이거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중둔근 운동은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자, 옆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 자, 테이블 자세를 너무들 잘못하고 계세요. 테이블 자세가 이렇게 다 떨어지시거든요. 이게 아니라 견갑을 밀어주셔야 돼요. 배에 힘을 정말 정말 많이 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 등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목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세우셔야 돼요. 제 등 보이시나요? 이만큼 세우셔야 돼요.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세우셔야 돼요. 그쵸? 이걸 세워주신 상태에서 팔꿈치 등 뒤를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팔꿈치 앞, 옆을 보는 거랑 뒤를 보는 거랑 다르죠? 이렇게 해서 가슴 근육을 딱 고정을 해주시고 옆으로 다리를 보내세요. 배에 딱 힘주시고, 그렇죠? 이때 잘못하시는 게 엉덩이가 이렇게 올라가시거든요? 엉덩이 내려주신 상태에서 조금 들더라도 고정하고 드셔야 돼요. 엉덩이가 고정하고 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저 잠시만 봐주세요. 엉덩이가 이렇게 들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리는 거 아니에요? 고정하신 상태에서 그대로 조금 들더라도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대부분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고정하실 수 있어요. 바가로바에는 1번, 2번, 3번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바가로바 암 포지션이 좀 단순한 만큼 폴드브라가 6가지가 있어요. 그 폴드브라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조금 어려워서 제가 보여드리면서 저를 따라가시면 돼요. 자, 오른발 앞에 이쪽을 2번, 8번 방향이라고 하거든요. 8번 방향을 보고 쓰셔서, 그렇죠? 크로즈하고 쓰셔서 알론제. 이게 준비 포즈예요. 아나밤 하셨다가, 아무 하셨다가, 알라스콩 하셨다가, 알론제 들어오면 이게 바가노바에서 1번 폴드브라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폴드브라는요, 이렇게 여셔서 왼손이 내려가시면서 왼손 보시고, 왼손이 알라스콩쯤 왔을 때 오른손이 올라오면서 오른손을 보시고, 오른손 안쪽 보시고, 바깥쪽으로 펴내면 이게 2번 폴드브라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폴드브라에서 앞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셔서 뒤로 넘어가는, 올라오는 이 폴드브라가 바가노바에서 3번 폴드브라예요. 그 다음에 4번 폴드브라는 이 상태에서 몸통을 왼쪽으로 트위스트 하셔서요, 정면에서 왼손이 많이 보이는데 왼손이 이렇게 뒤집어지시면 안 되고 손 등이 이렇게 이 폴드브라가 4번 폴드브라예요. 많이 트위스트 하시고, 그리고 높이가 내려가면 안 돼요. 왼손 내려가시면 안 되고, 그렇죠. 유지하시면 이게 4번 폴드브라이고, 5번 폴드브라는 앞을 보면서, 이 8번 방향 보면서 앞을 보면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올라오시고, 몸이 론드가 되면서
방향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가셨다가 다시 8번 방향 보시면서 내려가요.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엉덩이에 힘을 주셔야지 뒤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롤드 하셨다가 여기 이렇게 돌아오는 것까지가 6번 골드 드라이. 자, 안 외워지시죠? 안 외워지시죠? 일단은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제가 또 영상으로 올려볼게요. 여기서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발레 선생님들이 말하는 워딩을 워딩 자체로 해석하시면 조금 잘못 해석하실 수 있어요. 왼손 보세요 해서 왼손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세요. 선생님이 분명 왼손을 보라고 해서 왼손을 봤는데 그게 아니래요. 이해해요. 우리가 발레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워딩이 그게 고지못대로 직역을 해서는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왼손을 보세요라는 거는 왼쪽 이 팔꿈치와 손목 사이를 코로 바라보시면서 멀리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직접 왼손을 보고 이렇게 돼요. 직접 왼손을 보고 이렇게 돼요. 그게 아니라 코로 봐야 돼요. 코로 보면서 내 팔꿈치와 손목 사이를 멀리 바라본다라고 생각하고 턱을 들어서 약간 코와 가슴으로 바라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면 보실 때도 코와 가슴으로 바라보시다. 그러니까 우리 가슴이 무용수의 제2의 심장이라고 제2의 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발레는 눈으로 보시기보다 코끝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가슴을 들어서 가슴으로 보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보시고 약간 가슴을 들어서 코를 들어서 보시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돼요. 진짜 오른손을 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보셨을 때 지금 한 두 가지 정도의 유형이 보여요. 하나는 여기서 뒤로 가보시면 뒤로 가보시면 안 돼요. 파스가 제가 앞으로 무릎을 옆으로 여는 거라 했잖아요. 눌렀다가 파스가 옆으로 빨리 가셔야 돼요. 얘가 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친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얘를 파스를 옆으로 친다라고 생각하고 옆으로 보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뒤로 보는 거 아니에요. 무릎이 끝까지 옆에 있어요. 무릎이 끝까지 옆에 있어요. 팟을 르르베부터 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바에서 팟을 르르베부터 하시고 내려가면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위로 이게 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팟을 르르베부터 해주시고 턴을 드실 때는 무릎을 완전 옆으로 많이 보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찌그러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애초에 내가 플리에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턴이 안 되면 팟을 안 되면 후드피에 근데 턴하기 전에 준비가 안 되면 플리에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엉덩이가 이렇게 찌그러지면 될까요? 안 되겠죠.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다이아몬드를 만들라는 말이 두 엉덩이에 동일하게 힘을 줘야지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져요. 오른 엉덩이만 힘을 주면 다이아몬드가 아니죠. 그렇죠. 힘을 제대로 주셔야 돼요. 자, 요거 두 개의 피드백 생각해 보시면서 왼쪽 해볼게요. 근데 알아도 어려워요. 원리는 알아도 어려워요. 그런데 ABD 발레라는 흑인 발레리나 있거든요. 미스틱 쿠플랜드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마스터 클래스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완벽해지고 싶다. 근데 내가 발레에서 내가 완벽하다면 그건 너무 재미가 없을 것이다. 완벽하지 않음을 그런 전문 무용수들로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완벽하지 않음을 즐기시면서 조금 더 연습을 하고 연구를 하시다 보면 잘 하시게 될 거예요.